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세력 지도를 좀 하루 건너뛰고,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니마 그 시장을 가오, 그 다음에 이제 백종원 시장이 되자라는 컨텐츠로 엄청나게 핫한 이제 백종원 선생님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잘 아는 부분은 이제 뭐 도본 코리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침체됐던 예산 시장이 백종원 효과로 전국에서 찾는 명소로 탈바꿈을 되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한달 동안 약 10만 명이나 찾았대요. 와, 어마어마하죠. 이게 진짜 마케팅과 광고의 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거고, 하루 방문 20명이 5천 명으로 넘어갔다. 백종원이 손댄 예산 시장 한달 동안 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 컨텐츠 보시면은 뭐와뭐뭐 국수도 팔고 뭐 그다음에 무슨 뭐 4,900원짜리 어떤 뭐그 뭐냐 삼겹살 이런 것도 팔고, 진짜 검색만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컨텐츠들이 나와요. 그래서 먹방 유튜버들도 가고, 뭐, 컨텐츠 만들려고 엄청나게 챙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제가 할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주식 관련된 거면, 뭐, 비상장 주식이든 뭐든 이제 재무제표 나와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하려고요. 뭐, 물론 깊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깊게 가면은 서로 다 모르니까요. 자, 더본 코리아 뭐, 요거를 갖다가 이제 땡겨서 검색을 해보면은, 일단 여기 보시면, 본점 소재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유로포차라고 명동시장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기가 되게 핫한 주점인데, 아, 거기에 5층, 6층에 이제 본사가 있구나.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대로변에 있는 그 도본 갈비 그쪽 있잖아요. 쌈밥집 그쪽에 있는 건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일단 회사의 연혁을 보면은 9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원조 쌈밥집 브랜드 런칭을 했다. 요거 그때 뭐 IMF 때인가 그거 건설회사 말아먹고 시작한 게 대박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뭐 구구절절 하더라고요. 원래 치킨집부터 시작했다가 건설 갔다가 다시 쌈밥집 가서 빚을 갚았다 뭐 이런 건데,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그리고 뭐 한심포차, 그다음에 대패삼겹살을 갖다가 백종원님이 원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원조로 만드신 거예요. 이 한심포차는 진짜 부킹의 이제 메카였는데, 헌팅 부팅의 메카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거 사라졌죠. 건물 넘기면서 지금 문 닫은 상황입니다. 자, 홍콩 만점, 그 다음에 뭐 미정국수, 엿전우동, 백절팡 등등 뭐 여러 가지의 그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요 0401이 뭔가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고 이제 제가 알아봤더니,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백 선생님의 휴대폰 뒷자리랍니다. 휴대폰 뒷자리.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브랜드를 갖다가 궁금증을 유발해가지고 각인을 시키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잡주랑은 전혀 다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업들이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 하나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왜 잡주들은 이름을 그렇게 삼형병으로 쉽게 할까? 이거 전부 다 사기치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브랜드 네이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도 각인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2008년 뭐 더본 아메리카 법인을 갖다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뭐 미정국수 이렇게 하고, 뭐 엿전우동 인도네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뭐 재팬 백스 비빔밥 이거는 재팬에만 있나 봐요. 그죠? 본가 뭐 싱가포르도 가고, 그다음에 뭐 킷반 한심포차 뭐 연돈 볼카츠 백보이 이렇게 있는데, 솔직한 말로는 이거는 먹어보지 않았어요. 이건 먹어보지 않았는데, 이거는 가격 대비해서 인것 같아요. 뭐 드셔보신 뭐 개별 차이 매장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자,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와,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00억이나 더 늘었어요. 100억이. 이 100억 정도 이렇게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 그리고 여기 상품에 넣어두지도 않고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투자. 근데 이 투자를 갖다가 집행할 곳을 찾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는 2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2년도에 이미 이 현금을 갖다 집행을 하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예산 시장, 거기에도 이 자금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물론 차입도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다음에 뭐, 공정가치 이런 건뭐 크게 의미가 없고, 매출채권 늘어나고 있고요. 그죠? 사업 자체가 기타금융자산 늘어나고 있고, 보시면은 비유동자산도 이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유동자산이 그 이상을 커버를 치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뭐, 백종원 저기에 대해서 매출액이 많이 나겠지, 뭐 이것저것 하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여기 아래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전체적인 자산 총계가 1473억 정도가 됩니다. 이러면 자산 총계가 적진 않다.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하고 총이익을 봤더니 832억 전도가 22년도, 21년도 결산에 나왔다. 832억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웬만한 중소기업도 이거보다는 많이 남은 곳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항상 세력지도 컨텐츠 하고 있는 애들은 적자면 적자지 이렇게 흑자를 내는 곳이 잘 없어요. 이게 비상장이 게 오히려 더 신기한 정도. 왜냐면 근데 상장 차라리 상장을 해버리면은 이 지분 자체를 갖다가 돈은 많이 벌겠죠, 백종원 씨가. 돈은 많이 벌겠지만 지분 자체가 옅어지는, 그리고 이제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비상장으로 두고 있는 것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116억 4,600 정도가 되고 있고, 뭐 포괄손익은 이 정도 된다, 그죠? 그래서 주당손익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아, 보이네요. 주당손익이 무려 만원 50%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일반상 더번코리아는 뭐 94년도에 해가지고 무역, 뭐 도소매업, 소스, 음식점 다 영위를 하고 있고, 백종원 씨가 76%, 그다음에 강성원 씨가 21.09% 이렇게 돼서 두 분의 이사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의미가 없다, 그죠? 83만 주, 38만 주 정도가 가지고 있다. 종속기업 현황 보시면 뭐쭉 많은데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 지분율 보시면은 대부분이 100%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경영권 전조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거. 음식업, 왜냐면 이거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은 조금씩은 청산을 하고 있지만 그대로 유진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그죠? 연결해 제외된 기업 단기에는 이렇게 상해의 거 제외했고, 심천, 남경, 청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사업을 중국 쪽에서 이제 줄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손실 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 충당금이 거의 한12% 정도 이제 손실률이 나온다고 하면은, 글쎄요, 식당 쪽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쪽이라고 치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5%대에서 8%대가 요 대손 충당금을 잡아놓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식업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렇게 있다. 355억이 있고 전기보다 100억이 늘어나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금융 자산은 여기 보시면 저축성 보험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상황. 저축성 보험이 무슨 뭐 1억 3천씩이나 들어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2억이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게 무슨 그 보험 설계사들이 가지급금 계정을 얘기해가지고 무슨 어쩌는 그 대표 이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임원들한테 챙겨주는 그런 게 있어요. 세금을 갖다가 제외를 시키는. 최근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엔 요게 돼가지고 요런 식으로 요것도 가입을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예전에 후크 권진영 했을 때도 나왔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제 비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CEO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연결회사는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상제품 매출, 요거는 상품 제품 매출이에요. 제품 매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보시면 상품 제품 매출이 거의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30% 이상의 증가를 하면서 뛰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음식 매출은 오히려 줄었어요. 근데 가맹 매출은 또 증가폭이 어마어마하다. 50% 이상 늘어났죠. 그다음에 객실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기타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총수익 자체가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와, 1년 만에 30%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주당순이익 뭐 이건 아까 보셨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특수관계대 현황은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요게 중요한 거겠죠. 얘들은 지금 청산 매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PN홀딩스라고 얘기해서 연예 엔터테인먼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대표자가 백종원 씨인데, 이거 특이하죠? 연예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분이 방송을 갖다 워낙 많이 나오죠, 방송. 그래서 그 만물 백종원설이라는 얘기가 있죠. 백종원이 뭐만 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뜨는 곳마다 백종원이 다 나온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사원수는 3명이에요. 설립일은 이렇게 되는 거고, 주요 산업은 매니저다. 백종원 매니저만 해도 바쁘다는 거고. 주소를 따라서 가봤더니 한 요쪽 부근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주소지만 이렇게 있는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백석영농조합법인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도 백종원 대표 식품회사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은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자기 밑에 두고 매니저, 그다음에 식품업, 뭐 유통업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결국에는 백종원 씨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회사를 갖다가 만들어 둔것 같아요. 요것도 얼마 안돼 보이는 회사길래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다 사업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이거 뭐 사진은 좀 초라합니다만 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사진은 크게 의미가 없겠죠.
나 아까 위에 나왔는 것 중에 뭐몇개 연결되어 있는 거 있는데, 연돈볼카츠 가맹점, 백종원은 왜 지인들에게 만 내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연돈볼카츠 매장이 네곳 중에 한 곳은 직영이고 나머지는 가맹이다. 가맹점주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본인의 마음이긴 하니까, 사실 이거를 갖다가 조금 뭐 영위를, 사업의 영위를 자기를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기가 가맹점만 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직영을 주겠다는 거는 뭐 자유로운 거니까, 그죠?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자, 아까 보셨지만 PN 제주사랑 대표이사, 요 사람이 이제 그 제주 성산 일출봉점, 아까 연돈 돈까츠 거기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특수관계 지분을 보면은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백종원, PN홀딩스, 동반 FNB, 제주사랑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성립이 된다. PN홀딩스가 매니저업이면서, 매니지업이면서 이것도 역시나 그 지배관계를 갖다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은 연돈볼카츠 가맹본부인 더본코리아는 뭐 이렇게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싼것 같아요. 보면은 뭐 가맹비, 기타 비용 이렇게 해서 5,600에다가 7,000, 2,200이면은 합쳐봤자 한 7,800? 그 8,0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뭐줄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BBQ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BBQ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1억을 가뿐하게 넘어가는 걸로 제가 치킨집은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BBQ 이상 뭐 BHC 뭐 이런저런 애들 다 그럴 건데, 뭐 이걸 갖다가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은 뭐 지인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또 저렴하게 한걸 수도 있고, 그죠? 어쨌거나 프랜차이즈 사업 부분에 대한 것과 호텔에 대한 사업 부분에 갖다가 매출액을 나눠서 보면은 호텔 쪽은 여전히 적자를 갖다가 이어가고 있어요. 매출은 나오고 있지만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은 단기가 매출액이 확 오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거의 두 배로 올랐죠, 그죠?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더본코리아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알고 있는 거는 새마을식당, 이게 우리 뇌리 속에는 항상 기억 속에 있는데 이 새마을식당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뭘로 벌지라고 생각했는데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 이게 진짜 그러면은 아까 연돈 돈까스나 이런 것들 때문인가 보다. 거기다가 또 연돈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연돈 사장님이 뭐 얼마 전에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원가 때문에 자기들 두 분은 뭐 7천만 원도 못 벌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일단 이런 거는 프랜차이즈 점주에게 좀 과다하게 몰리는 거는 없지 않아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해요. 호텔 더본 여기 가봤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있고 도두 식당도 있고, 제주도에만 가면 볼수 있는 도두 식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두 반점. 도두 반점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여기 간짜장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도두 반점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점에만 있어요. 제주점. 제주도 아까 그 연돈 있는데 건너편에 한 군데 있고, 연돈 볼카츠 2층인가 거기에 하나 있고, 여기 호텔에 하나 있고, 이렇게 두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백종원 아까 상제품에 대해서 봤었죠. 보시면은 백종원의 고깃짬뽕 이런 것들 계속 팔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매출이 어마어마하겠죠. 백 대표는 이외에도 이마트 및 편의점 CEO와 손잡고 라면 사업을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CEO에 보시면 여기 백종원, 백종원 붙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제품들이 백종원 닉네임을 달고 나오면서, 와, 돈을 갖다가 매출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방송을 통해가지고 이게 새마을식당이나 식당 브랜드 늘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홍보 효과를 통하면서 간접 PB 상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수당이 되는 것 같다. 그죠? 또 얘기 들리는 바로는 아까 그 호텔, 더본 호텔 있잖아요? 이게 제주점이 아까 보였었는데 예산시장이 이제 핫하니까 더본 예산도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예산시장도 살리고 거기에 있는 상가들도 자기가 사가지고 일정 시간 유지를 하면서 매출을 계속 늘릴 수가 있고, 사실 뭐 직접적인 매출은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죠. 더본 호텔 예산. 그래서 아, 사업적인 소환도 엄청난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조금 머리 좀 식힐 겸, 그 체력지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봤는데요. 그냥 흘려서 웃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도번코리아는 아까도 함께 보셨다시피 매출액 자체가
이런 김밥을 등에 업고 김밥까지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최소 50%에서 30% 정도는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가 기대가 되죠. 왜냐면 올해가 지금 예산 시장을 갖다가 진행을 한 거니까 이 예산 시장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매출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홍콩 짜장 이런 거 있잖아요. 홍콩 반점 어마어마하게 또 매출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 다 반영된다면 더본 코리아 상장을 하게 된다면 저는 한번 정도는 꼭 매수를 해보고 싶은 그런 종목입니다. 실제로 제가 먹었을 때 매수를 해봤던 종목이 뭐였냐면 그 맘스터치였어요. 맘스터치. 지금은 자진상패로 인해 가지고 거래가 사라졌는데 어쨌든 그 맘스터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주고 떠난 종목이기 때문에 더본 코리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재밌었는지 모르시겠지만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